너무 고수가 너무 많아서. 아직 지금 워리어 잘 잡혀요? 아니요, 워리어 없어요. 뭐그 근처는 다 있겠지만 근처는 다 있죠. 그 예전처럼 그냥 매칭 리스트라도 뜨면 전땡님 워리어 있는데 안 잡혀 연습 중이던데. 나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금. 타노카나는 원래 인기가 있잖아. 그리고 트위치가 또 약간 몰아주기 이런 거 해갖고 그 시청자 이런 게좀잘 터져요. 그래갖고 트위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수 팬들 있잖아. 그냥 초코 방송 뭐그 사람들이 그냥 아프리카 그런 거 있잖아. 아프리카도 그런 것처럼 그냥 막 시청자 돌려쓰기래요. 그리고 방송도 대우도 많이 받았으니까. 돌려쓰기 해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방송이 압박킹 방송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른 시청자들은 막딴 방송 가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죠. 냐잉. 어이, 붕크 존나 세다. 아, 이게 카운터 나네. 아이, 뭐야. 오케이, 안쓰. 오, 야, 앉았죠. 일단, 그냥, 레아라도 한번 때리자. 아, 개안쓰, 씨, 진짜, 씨. 아, 그냥 악마발이야. 그런 거 쓸걸. 괜히 욕심이 너무 컸다. 이걸 안 따는 게. 내 판단은 아직, 뭐 나중에 하겠죠. 근데 지금 할게 너무 많아. 일단, AD 한번 만지고 있어, AD. 근데 AD도 어렵더라. 어이 뭐야? 3단 길이 아라라라라라라라 빈디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오늘 파이터까지 한번 찍어야겠다. 니 아직 집에 없다고? 아니, 스틱이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오는데? 멀었죠, 지금. 이제 지금 지금 이제 18일 거 같습니다. 가고 있다던데. 18일인데 지금 6월 5일에 그때 6월 5일 한참 남았네. 아, 뭐야. 오, 좋아요. 답이 약해요. 저스티스는 오기 힘들죠. 여기에 모두 오락실도 아니고. 아, 뭐야.
오 좋아요. 아. 아, 개항수. 다행히 에마지가 잘생겼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다 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킹 저거는요? 돌아오지 않는 그가 뭐 그렇게 내가 한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뭐 한두 분 있을 수도 있죠. 공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뻥발을 때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럴 바에 기화가 훨씬 많아. 그렇게 했는데 뻥발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습관이 돼요. 이 사람 습관이 무섭거든. 엠리시 킹 저거너트. 아이씨 딱 빈디 각인데 이거. 웨이브킹 핏살 패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핏살 패턴? 뭐 낚시를 얘기하는 건가? 그 핏살 패턴 하면 그 패턴밖에 기억 안 나요. 오 킹으로 왔네. 와 웨이브 킹님 축해가 킹이죠. 뭐 쉽지 않은 싸움이네. 또 웨이브 또 존나 타고 오는가요? 밀어붙여 그냥. 아니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걸 뭐 알리고 싶은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만 그러던데 딴 나라는 안 그러던데. 약간 문화죠 문화. 길드가 아니고. 어? 아씨 좋아요. 오호!
저도 이제 요 콘솔에 이제 잘 적응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아하. 빰빰빰. 빰빰빰빰빰. 와, 이거. 밤 약해요. 아, 데미지 존나 약하네. 죄송한데 정민기님은 다 좋은데 좀 했던 말 좀 계속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오실 때마다 저스티스 이야기 하시는데 했던 말 좀 자제해주세요. 게임 터뜨렸다.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아니 저번에 저스티스만 없는 날은 항상 저스티스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했던 말 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전에도 내가 저스티스 못 온다 이랬는데도 또 저스티스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저스티스 로그인 해라. 로그인 해라. 아유. 오, 좋아요. 나랑이 최고지. 3 콤보 일단 마시나. 아 뭐야 이거. 딜킬 좋고요. 아 뭐야 이거. 다행이다. 그니까 정민기님 그냥 저스티브 방송하라고 해요. 그냥 정민기님이 제 유튜브도 오래 보시고 그래 하는데 좀 적당히 하세요. 진짜 사람이 적당히라는 걸 알아야지. 아니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난 뭐가 되는 건데. 아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저스티스가 재밌어 이러면 뭐 내 까는 것밖에 더 되나. 맞죠 정민기님. 아니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아이 저스티스 좀 바꿔줘 이러고 내 까는 거밖에 더 되나. 아니 뭐 저스티스한테 얘기하고 방송 키 달라고 이러하던가요.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억울어도 아니시잖아요.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알다시피 게스트도 좋은데 게스트 때문에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에마자가 안 나오냐고. 어? 지코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정민기님이 어그로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그로면 내가 그냥 추방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갖고. 그니까 게스트를 보고 싶은 사람인데 게스트 때문에 또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애마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판단을 해갖고 이렇게 소리해야 하는 거죠. 오케이? 지쿠린 데뷔진 잘할 텐데.
야, 클라도 하고 있어요. 태그트 때 데미지냐 잭이 그 이세요. 왜? 네, 시크릿이. 계속 오진 않았어. 맞아요. 게스트 오면 게스트 시간을 줘야 되니까 에마제 뒤에 계신 것도 아쉬웠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 판단해야 돼요. 네, 지크릿 찐입니다. 그러니까 게스트라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코도 지금 놀러 가고 막 뒤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해갖고 해야지. 네, 진짜 치쿠닝 맞습니다. 야, 근데 치쿠니 왜 5핑이냐? 그게 좀 패치된 건가? 저번에 정의하제 할 때 정의하제는 4핑이라고 했는데. 네, 4핑이라고 했어요. 지금 치쿠리 하나 5핑이에요, 5핑. 이 패치한 건가 약간? 좀 개선. 어, 두 번째 5핑이네. 5핑이면 괜찮죠, 좋아. 그저께는 4핑으로 했어요. 예, 치쿠니 맞습니다. 예, 진짜 치쿠니입니다.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면 안 되지. 캐릭터에서는 잭이랑 데뷔진을 했고. 네. 네. 그때 4핑으로 완전 고전했거든요. 아니야 제가. 결국 방금 당했지만 이번엔 좋아요. 앉았죠. 어, 다시 4핑으로 바뀌었다. 아, 다시 4핑으로 바뀌었어요. 어우. 지금 풀스입니다. 풀스. 아, 조종이 들어오네. 사방. 어우, 문조탁님, 어서오세요. 에드가 누구지? 에드는 스파 캐릭터 아닌가요? 아닌가? 설마, 스티브랑 헷갈리신 건 아니죠? 설마. 에드가 복싱 캐릭터라 그랬던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우씨 나락을 막 다니네. 에드는 스파 캐릭터래요. 아, 늦었나? 아! 씨, 에드 스파 캐릭터 아닌가? 에디, 에디. 아, 빈디가 하기 너무 어렵네. 아, 너무 어렵다. 다 어려운 걸 다 조심하네. 억울하십니까, 혹시? 네, 신뢰성이 없네요. 누가 하랑을 추천했는데? 화랑, 에디, 요시미츠, 스티브, 인문 캐릭터. 저기서 이제 뉴비 죽이려. 문저탕님 그러시면 안 돼. 이제 뉴비 죽이려고 하시네 진짜. 정탕님 그러면 안 돼. 뉴비 죽이려고 하시네. 예, 그렇죠. 에드 최근에 나온 복싱 스파케이기죠. 저 스티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디라고 하네요. 오, 소풍 지린다. 어, 뽕발 맞네. 어이, 공창가. 아이, 뭐야, 조금. 예, 드라곤 어프 괜찮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그래도, 화랑이나, 에디나, 스티브나, 요시보다 훨씬 더 나아요. 예, 드라곤 어프 하세요. 페이크 하면서 추돌하는데. 일본에서 좀 알걸요? 하이라이, 그, 제 유튜브 때문에. 그냥 씻고 짱샘 펄 하세요, 펄.
킹을 찾는 아, 킹도 괜찮습니다. 에이 개망. 땅을 씨야 밥 존나 안 되네 씨.